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언론에 크나큰 그 사건이 오늘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른바 방문진, 거기서 이사 6명을 새로 선임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2부, 여기가 오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비롯해서 거기 이사들이 낸그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라는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받아들였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싹 움켜쥐고 미끄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 방송 문화, 우리나라 그 지상파 방송, KBS, MBC, SBS도 있습니다만, 이 방송사에 대한 큰 흐름,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끼익 하고 걸어버린 겁니다. 새 이사들 취임 미뤄지게 됐고, 8월 12일 날, 오늘이 8월 26일이니까 8월 12일이면 이름이 보름 전에 임기가 만료된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현재 이사들이 직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누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직무를 이어가게 만들어 놓은 방문진 내규. 이것도 현행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임기가 만료가 됐는데, 후임자가 새로 임명이 됐는데, 그 후임자의 임무 정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이미 보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임무를 계속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 나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방문진의 새 이사들이 취임하면은 이제 곧바로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교체가 이루어질 그런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언제까지 일지 모를 만큼 오랫동안 지연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겠다 했지만 일단 법원의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행정법원은 권태산 이사장 등이 본안 소송, 그러니까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가 아니라 그냥 그 원천적으로 무효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라고 낸 소송, 이게 본안 소송이죠. 임명 무효. 그러니까 집행 정지라는 건 정지됐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게 정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효. 이게 본안 소송.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쭉 이제 진행되는 것. 이게 본안 소송이고. 이번 건은 이제
그냥 집행 정지에 관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인 겁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뭐라고 했느냐? 본안소송 1심 선고가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본안소송이 따로 있는데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법원이 지들이 뭔데? 본안소송 한달 뒤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안소송 재판부는 뭐야? 본안소송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모두 다 무효한다. 이런 선고를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재판부는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 라는 그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뭐라고 했느냐? 신청인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사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했으니 신청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박문진 이사들이 신청인이 됐던 겁니다.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박문진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 새 이사가 임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행정법원에 좀 물어봅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자,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8월 12일 날, 그 사람들은 임기가 만료가 됐어요. 8월 12일 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8월 12일 날 그 사람들은 모든 임무가 끝나고 뭐 그동안 받았던 봉급도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러한 인사상에 관계된 모든 것도 총무과에서 다 와서 다 이제 결정을 다 짓고 줘야 될돈 주고 받아야 될돈 받고 뭐 다 끝났는데 그런데 8월 26일인 오늘 보름이 지난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임기가 떡하니 만료가 됐는데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이게 무슨 빌어먹을 그런 판단입니까? 윤태선 이사장과 그동안의 박문진 이사들은 3년 동안 잘 해먹었잖아요. 아닌 말로. 잘 해먹고 임기 만료되고 다 끝났잖아요. 근데 무슨 빌어먹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을 해요.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 중간에 가령 임기가 3년인데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가령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제가 이것은 일단 뭐 그렇게 이유를 댈 수는 있겠군이라고 말해 볼 수는 있으나 임기가 끝났는데 그들은 3년 동안 한세상 잘 해먹고 봉급 받을 거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권한 다 누리고 그래서 법이 정한 대로 임기가 딱 끝나서 이제 잘가 이임식하고 빠이빠이 했는데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다음에 무슨 빌어먹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합니까? 그 다음에 행정법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여지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심각하고 이번에 행정법원이 내린 그 판결 이후에 아주 핵심 그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그것이 적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지금 말이죠. 행정부는 매우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왜냐? 이준석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제 그 심의를 하고 있느냐? 바로 방통위 2인 체제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툴 여지가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이진숙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그 적법성이 없다, 탄핵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방통위 2인 체제, 이진숙과 김태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을 우리나라 행정법원이 미리 딱 결정하고 가이드라인 준 건가? 이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법원이 내린 결정이 더 중요합니까?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 더 중요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정당을 해산시킬 수도 있고, 통진당 해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에 앞서서 방통위 2인 체제가 그 적법성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있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띄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행정법원은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을 했어야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들이 5명입니다. 대통령이 5명 중에 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그 다음에 상임위원 1명, 대통령이 두 명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한 명을 임명합니다.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권 여당, 여기가 세 명인 겁니다. 대통령 두 명, 여당 한 명, 합세 명, 야당은 두 명.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습니다. 야당의 두 명이 견제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과 그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방송통신위원들을 3대2로 만들어 놓은 입법 취지인 겁니다. 지금 행정법원은 그 입법 취지를 뒤엎어 놓은 겁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뒤엎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주도권의 그 입법 취지를 인정받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방문진 이사 6명을 의결했던 겁니다. 그것을 일단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라고 하지만 그 대통령의 결과를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의 의지를 뒤엎어놓은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지금 사법부 법원이 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을 그 일개 판사가 뒤엎어버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청구, 이걸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가 부각시켜버리잖아요. 만약 그때 그 체포 동의안을 받아들였다면은 그때 그 영장을 기각했던 유 판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 구속시켜야죠. 위증교사를 계속해서 할 텐데. 위증교사에 관한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그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 사람을 위증교사의 그 후속 진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체적으로 구금해서, 위증교사의 상대로부터 정리시켜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법리적인 해석에 관한 여러 가지 매우 복잡한 일들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우위 구도의 종전의 방문진 이사들이 방문진을 계속 꾸려갈 수 있게 됐고, 현재 MBC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보름 전 8월 12일 날 이미 3년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임기가 만료되면은 즉각적으로 그 자를 떠나라는 뜻이 포괄돼 있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따지면은 임기 만료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되기는 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 날짜로 사퇴를 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날짜로 사퇴를 하고 2022년 5월에 새로운 방문진 이사들이 선임이 되고 취임을 해서 그 날짜로 MBC의 경영진이 교체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된 후로 2년 몇달 동안 임기를 끝까지 채운 겁니다. 그래서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이 본안 소송이 끝나고 플러스 한달 동안 더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행정법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이러한 판단은 민주당의 판단하고 똑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단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거하고 똑같이 내린 겁니다. 방송통신 2인 체제, 박문진 이사 교체는 불법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거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용산 대통령실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것 미리 예측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플랜 B에 관한 대책 있습니까?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고 이제 헌재 결정만 내릴 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보관은 뭡니까?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헌재가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다시 복귀를 해서 방문진 이사 임명을 지난번에 했던 걸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롭게 이사회를 꾸리는 방안, 뭐 이런 것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고 자칫하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으로 부딪힐 가능성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기에 정리해 주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은 여기 대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어떤 플랜 B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